집안이 썰렁하네요. 영민이처는 어디 갔습니까? 영민이한테 내려보냈다.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요. 얼라라도 하나 더 만들 거 아니겠노? 그러게요, 아버님. 이 술 한 잔 따라라. 아, 예, 아버님. 이게 약주 드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오늘따라 죽은 님이 생각이 난대. 아버님 죄송합니다. 술잔이 있다고. 아, 예. 됐습니다, 아버님. 마시자. 영대야. 예, 아버님. 니미는 고생만 직상에다 죽었대. 내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지 자꾸 니미 생각이 나는 기라. 별 말씀을요,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은 더 사셔야죠. 내 니미한테 속죄하는 기는 영대 니가 잘 되는 걸로 보고 죽는 기다. 와 풀이 죽어 있노 니는 영준이나 영준이는 와 시시각에 못 사느냐 말이다. 니만 보면 답답하대. 제가 너무 나서면은 형제들 간에 불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아버님. 네 누마가 장난꾸시를 못하니까 그렇지. 동생들 하나 못 거느리나? 못난 놈이. 에라이 못난 놈.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살림은 누구한테 맡기고 도로 올라가. 아버님이 당신하고 내 사이 눈치채시고 자꾸 내려와 있으라고 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손주가 하나 더 보고 싶으신 모양. 그렇지 않아도 밖으로 나다니는 마누니까 잘 됐어요. 당신이 밖으로 나돌 일이 뭐 있어? 당신 위해서 사교클럽 같은 걸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교클럽? 얘는 왜 전화를 하라는 거야? 민재 말이에요. 이제 전화기 꺼놓고 받지도 않대요. 내 힘으로 해결해. 당신은 더 이상 나서지 마. 5원짜리 쉽게 굴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든 이기든 내가 싸운다고.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이니까 그렇죠. 당신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나서지 말라니까. 당신 벌써 일 벌려놨어요. 작은 형님 이번 일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죠. 그렇지 않아도 아버님 미움 잔뜩 받고 있는 사람한테 왜 숨통을 터져요? 목을 눌러도 시원찮을 판에. 큰형 작은 형 나하고 셋이 약속했어. 무슨 약속이요? 누구든 아버지 낙점을 받으면 승복하기로. 그걸 믿어요? 이 사람이. 아버님이 한 사람만 그룹에 남고 두 사람 떠나라고 하셨다면서요. 그 약속 지켜질 것 같아요? 순순히 물러나 줄 것 같으냐고요. 이 싸움은요. 셋 중 두 사람이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이에요. 당신도 이기고 싶죠? 이기고 싶은데 자신 없으니까 학교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만해. 당신 다시는 학교로 못 도망가요. 패배자로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고요. 당신 자신 없으면 가만히 계세요. 내가 싸울 테니까. 아이 퍼뜩 나와봐라. 예예. 아이고 이지로 앉으셔잉. 뭐시냐? 아침엔 해물자탕 국밥밖에 안 되는데 어찌까? 여기가 윤정숙 시댁 맞습니까? 윤정숙? 아, 윤정숙이 누구단가? 혜진이형 마이가. 혜진이형만 와 찾으시는데 얘. 아따 뭐시냐? 아, 저 그거 어저께 회사에서 나와갖고. 아, 연설하도 그 양반 아닌가 봬. 윤정숙 씨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렇게 기다리셔. 아, 혜진 엄마!
혜진 엄마! 아이, 서둘러라. 비행기 시간 늦겠다. 장 사장님, 이유나 좀 알자. 인기를 왜 하와이로 내쫓으려고 하는지. 아, 현필아. 네. 너 내 차 빼갖고 밑에다 대. 네. 황 사장한테 그냥 인기 비행기 탔다고 해주면 안 돼? 아, 며칠이나 숨어 다니려고. 어차피 금방 들통날 텐데. 장 사장, 한 번만 봐주라. 사장할 거 없어. 한 달만 얌전히 있어. 그럼 내가 황 사장한테 잘 말해볼게. 도대체 한창 뜨는 날 왜 죽이려는 거야? 가자, 언니.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린 만나야 돼. 비행기 뜨면 나한테 전화해. 예, 사장님. 예, 방금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형님. 비행기 타면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형님. What kind of night are you? Go! What kind of night are you? Good! 잘했어, 얘들아. 피차, 저 이제 대기 잘하죠? 잘했어. 잘했어, 얘들아. 잠깐만. 나야, 엄마. 왜 전화 안 걸어? 받지도 않고? 너 약속했잖아, 엄마 전화 자주 걸기로. 민재야, 왜 대답 없어? 엄마한테 거짓말하기 싫어서. 뭐라고? 엄마한테 더 이상 거짓말하기 싫어. 너 지금 어디야? 막내 삼촌 영어학원. 좋아. 어제 어디 있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안 물어볼게. 엄마한테 전화 안 해도 돼. 엄마, 그게 아니고요. 백인기 비행기 타고 떠나는 거 두 눈으로 꼭 확인하세요. 전화 기다릴게요. 여기가 고향이십니까? 예. 쥐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예. 정 드셨겠네요. 예. 어제 마을에 관해서 하신 말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당치 않습니다. 쥐는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에 조선소를 세운다는 게.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차피 큰 회사에서 조선소에 짓겠다 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맞겠습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이소.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죠. 아닙니다. 괜히 소장이까지 다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조선소에 짓자는 건데 그냥 놔두이소. 이 정든 마을을 떠나기 싫으시다면서요? 그건 그렇습니다. 마을 구경이나 더 시켜주시겠습니까? 예, 경치 좋은 데가 많습니다. 따라오시소. 여기서 한참 가야 됩니다.
나 없는 동안 누구도 인기 물건을 손 못 대게 해. 알았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알았어요. 다시는 서울에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세요. 그럼 황 사장님 부탁 뭐든지 다 들어드릴 테니까. 절대로 용서 못해. 내 아들 망치려는 사람은 누구든. 당신 아침부터 어디 가려고? 서울 좀 다녀오려고요. 저녁에 내려와요. 서울엔 왜? 민재 만나서 할 일 있어요? 민재 그만 내버려 두지 그래. 신문호 사모님 민재 마음에 있어 하세요. 민재 아직 결혼 서두를 나이 아니야. 누가 지금 당장 결혼시키겠대요? 신문호 대답이나 들어두겠다는 거죠. 다녀올게요. 여보. 민재 그 아가씨 못 만나게 하면 문제가 더 커져. 백인기요? 그 걱정은 안 해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니야. 다녀와. 내가 백인기를 어떻게 했을까 봐 그래 쳐다보는 거잖아요. 당신 그러고도 남을 여자잖아.